자, 여러분, 이 서머리의 백, 지금 2020년 여름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한 백입니다. 정말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벅스 서머리의 백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이 서머리의 백이 과연 얼마나 고급진지 여러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초록색 아주 고급진 다크그린색이고, 박스 옆에 보시면은, 자, 보시죠? 자, 스타벅스라고 이게. 자, 뒤에 보시면은 7번 제조국 중국입니다. 중국, Made in China. 높이가 대략 한 병 조금 넘습니다. 한 병 조금 넘고, 너비가 두 병이 좀 안 되는 그런 너비입니다. 자, 일단 이 껍데기 재질이 그냥 종이에요. 굉장히 고급진 사우디어 종이. 오픈을 하기 전에 제가 뭐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 프리퀀시 쿠폰을 모아서 제가 직접 교환을 한 영수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수증은 필요가 없겠죠? 영수증은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하셔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상품 언박싱 하기 전에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겠죠? 자, 손세정제를 깨끗하게 발라줍니다. 세균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손으로 우리 스타벅스 상품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굉장히 소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경건함을 갖춰야 스타벅스 상품을 언박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갖추지 않으면 스타벅스 상품을 언박싱하시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살균 소독제. 스타벅스 상품 주변에, 이 환경에 어떠한 세균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취생들의 영원한 친구. 물티슈로 이 주변 환경을 제가 깨끗하게 닦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더러운 바닥에 이 서머리의 백을 올려둬선 안 되겠죠? 이 더러운 곳에 서머리의 백을 그냥 올려둔다는 것은 스타벅스 상품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박스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되팔 때 이 쓰잘데없는 종이 박스가 꼭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중고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 쓰레기 같은 종이 박스지만 여러분들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열어보니까 비닐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비닐 봉투로. 그냥 비닐 봉투입니다. 비닐 냄새가 많이 나는 서머리의 백입니다. 자, 보시죠.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박스에는 제가 잠깐 뚜껑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닐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포장이 별게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비닐을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닐도 이 종이 박스와 마찬가지로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타벅스 오리지널 포장 비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닐이 꼭 있어야지만 이 서머리의 백 나중에 중고로 처분하실 때 제 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닐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어디 흠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급이죠. 보시면은 앞에 스타벅스의 로고가 금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스타벅스라고 비닐 보호제가 이 음각 로고를 또 보호를 하고 있고요. 손잡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닐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싸구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고 사이트에서 지금 이 선라이트백 6-7만원 정도인가요? 네, 6-7만원 정도의 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네,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싸구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캐리어를 열어보겠습니다. 고무가 하나 더 있네요. 이 고무로 이 지퍼 부분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스가 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무가 네, 이렇게 보호를 좀 하고 있는데 쓸모없겠죠? 네, 어차피 모든 물건은 사용하다 보면 기스가 나기 마련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소재로 이 비닐 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보시면은 여기도 비닐 충전재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닐 안에 냄새가 질소인가? 자, 여기 보시면 금망이 있는데요. 뭐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몇 번 쓰다 보면은 금방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비닐로 되어 있는데 느낌이 그렇게 뭐 고급지지는 않습니다. 고급지진 않고 이 비닐을 안에다가 덧댈 때 이 비닐을 이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박음질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박음질 상태가 말이죠. 일단 실이 한 줄이에요. 한 줄이고 잘못 이렇게 뭐 당기면 이게 금방 좀 이렇게 틀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얘 절대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딱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방 안에서 스타벅스 원두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원두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외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이 곰줄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지퍼를 닫다가 한 가지 좀 문제를 느꼈는데 지퍼가 썩 그렇게 좋은 지퍼를 쓰진 않는데요. 손잡이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는 뭐 그닥 쓸모없는 기능 같지 않은 기능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지퍼 라인을 따라서 고무 패드가 있는데 고무 패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자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한쪽 부분만 자주 올라가는 부분만 이렇게 좀 나중에 헐거워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천천히 이제 복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헐거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니실 때 이 캐리어 아랫부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캐리어 잘못 끌고 다니다가 또는 캐리어가 오래되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내가 캐리어를 내려놓았을 때 균형이 이렇게 안 맞게 되죠. 한쪽이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그런 플라스틱이에요. 네, 그런 플라스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구려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해서 신경을 쓴다면 보통 이제 이 부분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이제 박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바깥에 이 외관 부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기스가 나기 쉬운 재질입니다. 이 캐리어를 사용할 때
이 계류 안에 넣는 물건들의 기스가 잘 날 것 같아요. 이 바깥 부분도 역시 뭐 이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주 고급진 스타벅스 2020 서머레딧에 언박싱하고 이 소재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고급지죠? 굉장히 고급집니다. 하지만 재질은 싸구려예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백입니다. 지금 구찌, 뭐 에르메스, 버버리, 뭐 프라다 여러가지 명품 백 지금 행사 때문에 굉장히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이 그런 백들보다 훨씬 더 핫하고 얻기 어렵고 예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핑크 서머레딧 백은 이미 전량 소진이 됐고요. 이 그린 백만 현재 이 그린 백만 현재 스타벅스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새벽 5시, 4시부터 줄 서시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자, 이 그린 백 2020년 여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백입니다. 뭐 프라다, 에르메스 버버리, 뭐 루이통 그런 백들보다도 훨씬 더 핫한 백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서두르셔야 하고요. 이 서머레딧 백 지금 현재 6만원대에서 7만원대에서 판매 중인데요. 자, 학생 여러분들도 사실 6만원, 7만원대면은 뭐 괜찮은 가격이죠. 학생 여러분들 요 서머레딧 백 빨리 한번 노려보셔서 요걸 들고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부러워합니다. 너 그거 어디서 샀니? 어우, 너무 예쁘다. 손 한번 만져도 될까? 한번 들어도 될까? 정말 인기쟁이, 완전 요즘 말로 힙쟁이, 힙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힙스터가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0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싸템입니다, 여러분들. 인싸가 되는 거. 여러분들 이 서머레딧 백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계약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데 제가 듣기로 이제 신입생분들이 이 지금 7월인데 등교를 한 거는 며칠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지금 아직 신입생들인데 이제 서먹서먹하고 좀 이제 친구들하고 좀 이제 새롭게 타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 서머레딧 백 들고 등교하시면 바로 인싸 되시는 거예요. 딱 들고 한번 학교 가면 가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분들이 서머레딧 백 저거 어디서 났지? 너무 예쁘다 하면서 한번 말 걸어보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학교 딱 요거 들고 가시면은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똥국이 엄청 잡으시잖아요, 선배님들이. 볼 때 안녕하세요, 20학번 누구입니다. 딱 요거 딱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 선배들이 야, 너 예쁘다. 일로 와봐. 가방 예쁜데? 너 학교생활 잘하겠다. 딱 보내고 선배님들한테 한번 눈에 들면은 딱 인생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거 딱 들고서 한번 좋아하는 친구한테 한번 가보세요. 좋아하는 친구한테 싹 들고 가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할래? 하면은 이제 요거 사람들이 이제 괜찮아, 괜찮게 생각하니까. 자, 너무 고급지죠? 싸구려 소재로 만들어진 이 고급짐, 여러분들 6만원대에 이런 고급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에 스타벅스 앞에 줄 서시면 여러분들 이 서머레딧 백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서머레딧 백 현재 가장 핫한 프라다, 에르메스, 버버리, 루이비통치보다도 더욱더 핫한 백. 이런 싸구려 소재로 만들어진 이런 고급짐 여러분들 과연 어디서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17자님은 여러분도 이 서머레딧 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7자네 새벽 3시, 4시부터 스타벅스 앞에 줄 서셔서 회사에 들고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 들고 출근을 했을 때 만약 야근을 하게 될 때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얼마나 회사도 힘듭니까? 야근을 하시다가 이 서머리 덱을 한번 싹 바라봐보세요. 싹 바라보면은 아, 이 맛에 야근하는구나, 이 맛에 월급 루팡짓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정도 뭐 아름다운 이런 싸구려 소재로 만들어진 고급짐 여러분들 지금 얻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서머레딧 백이 색깔이 한번 보십시오. 다크 그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나무, 숲, 산 그런 게 떠오르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등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들 등산하실 때 이 서머레딧 백 이용하시면 정말 인싸 되는 겁니다. 정말 인기인 되시는 거고요. 아버님들 요거 산에 가실 때 들고 다니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거 서머레딧 백 하나 딱 들고 가시면 말이죠. 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아유, 이거 가방이 튼튼해가지고 등산이 좋게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야, 이거 멋있는데? 이거? 그 한마디씩 다 하게 됩니다. 하산하시고 나서, 하산하시고 아버님들 이제 그 산 밑에 있는 집에서 막걸리에 이제 뭐 백숙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다 드실 때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싹 한번 올려놓고서 딱 손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들 이 백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막걸리를 마실 때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들, 17자리면 아버님들도 스타벅스 서머레드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 아직 충분하고요. 지금 핑크 서머레드 백은 전략 소진이 됐지만, 이 그린, 아, 다크 그린이죠? 아, 이거 아주, 요 다크 그린 서머레드 백은 아직 얻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예뻐요. 그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요거 어차피 여러분들 가방 이제 받으셨으면 유용하게 쓰셔야 되니까 여성분들 요거 서머레드백 딱 들고 소개팅 자리 한번 나가보세요. 소개팅 자리 한번 딱 들고 나가면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소개팅 남이 홀딱 간다니까.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바르실 필요 없어. 어차피 여름에도 많이 덥잖아요. 더우니까 그냥 청량감 주는 이 다크 그린 여러분들 요거 딱 들고 소개팅 자리 가시면 그냥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동창회 가실 때, 동창회 가실 때 요거 딱 들고 가서 여기 안에서 준비해간 졸업 앨범 그런 거 하나 싹 딱 꺼내면 그날 완전 스타, 완전 스타 되는 거죠. 완전 스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리 때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예쁩니다. 이렇게 싸구려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고급짐을 연출할 수 있는 가방,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의 스타벅스 한국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